게이지 남아있을 때 죽으면 최소지. 대검 전장 위압. 천둥. 타격 두 장 지우고 완타를 먹었다고? 오리아르콘. 완벽하지 못한 완타. 타격을 다 지운 완타가 있다? 병법서 발굴 폼타.
이래가지고 슬라이브는 잡을 수 있을까? 사신, 몽둥이질, 광폭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룬피 사신. 핸드 답 없을 건데. 지울 게 없네. 깍! 철의 파동, 파괴의 부메랑 칼날. 스네코 눈티. 내가 걸면 꼭 반대로 터지고 걸까 말까 하다가 안 걸면 걸려고 했던 곳에서 터지고 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중괄호? 잘 후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제로 섬입니다. 항상 걸었다면 터지지 않았을까요? 1딜 모자라.
외제로 3이죠. 동생 수술비 약간 와, 듀얼코어. 유유 제발 유유. 소비하느라 저소득층에겐 절로 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고 배우란 말이야. 절누마. 제로 섬은 마치 근데 흘려보내기. 타락은 언제쯤 나올란가? 지원금. 아, 완타 쓸걸. 일들 모자란 거 봐. 뭔데? 큐큐 아무리 그래도 저번에 187배 역배만 하겠냐고. 큐큐 그때 전재산 날리고 충격 먹어서 다음날 아침 밥도 못 먹었잖아. 리얼융 큐큐. 밥도 못 먹었다고. 배. 담배 때. 타락! 젠장. 다음 상점 타락 가자. 으둠의 폼. 어둠이 폼. 와호. 아. 리얼로 저금 통만 주네. 자 봅시다. 이 왜 이리 센가요? 어, 왜냐면요, 우리 지금 완벽한 타격 피해를 6점입니다. 보유 중인 카드 중 이름에 타격이 포함된 카드 하나당 피해력이 3점입니다. 근데 우리 카드가 완벽한 타격 뱀식물이다. 고구마는 어디죠? 오예. 타락은 못 참지. 깨시 포션 빼고 나니까 바로 칼책 나오는 거 봐. 장화, 화형, 감시병. 좋은 거.
형상이면 아주 좋은 거지. 사실은 가져가도 되는데 내 타락은 어디? 예, 있죠. 사신 쪽 발굴. 발굴로 사신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고. 소주. 되게 애매 합니다. 와, 서순 일힐 손해. 그래도 풀피니까 완타. 그냥 다 꼬라맞고 무소유의 정신으로 방송 볼란다 가지고 있으니까 더 괴롭다. 아, 깨달으셨구만. 상실은 어디에서 오는가? 병타락 얻었다. 비상단추도 사도 될 것 같은데. 나, 아. 어허, 아, 하하. 인공물을 얻을 때 있을까? 이제 안 가지고 있으면 옷 걸어서 더 괴로움. 아직 번뇌가 있구만. 아, 미친. 놈놈이 돌아이 스킬. 나 이거는 사신으로 따서 갚아야겠다. 근데 힘이 안 올라가서 못 갚을 것 같은데. 가자. 연사 천두 사신. 아, 왜 이렇게 약하지? 겸두미들. 다 오라고 하면 그냥 수면 방송되는 거야. 다 털리고 2시 넘긴 적이 없음. 개꿀잠. 천둥이 저렇게 셀 줄이야. 여기서라도 사신 봐야지. 리우리움 크크 다 털리면 울면서 보다가 잠들잖아. 베개 눈물 자국이. 병타락이라서 무감각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걸렸는데 눈물을 흘린다고요? 1만 2천 코나 있었으면서 그걸 안 걸고 왜 있는데요? 흘릴 빼앗긴 눈물. 눈물도 유료인 세상. 우린 몇 번을 당했지만 안 해야지 싶다가도 해지 듣다 보면 다시 한 스크류. 소액으로 건강하게 사신 한번 빨걸. 근데 체력이 너무 적어서 티가 안 나. 엘리트 하나 더 잡아도 되겠지. 사신도 있는데. 강화할 게 딱히 없네요. 네로스의 작품. 근데 파산도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속 파산하다 보면 무덤덤해지는 걸 넘어서 파산의 은근한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아프다. 나는 포인트를 조종할 수 있다. 나는 포인트를 지배할 수 있다. 일단 쓰는 게 맞았나? 어? 해시계 쓸 일 없을 건데. 병탈학이라 불조약 거의 무조건 이득임. 폐지 주우면서 모은 거 시드 만든답시고 역배에 걸어서 매일 오링 나다 보면 진짜 서럽잖아. 크크 자본가들한테 착취당하는 느낌이 지나. 리우링 크크. 어쩔 수 없지. 다시 벌어야지. 아니 저거 어디갔어? 아이고 꼽다. 아이고 꼬아. 잃은 거 사신으로 갚아야 된다. 취약이 너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말리지? 스킬 카드가 너무 없어. 병탈학이라 스킬 카드 나오는 것 다 넣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걸 넣을 수는 없지. 어둠의 보응도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따서 갚았다. 앵초우. 사혈 금폭화도 땡기긴 한데 역시 사신만한 게 없지. 느로스 선물 덕분에 사신한 게 더 먹은 건 되게 좋은데.
폰멜 타격 혈안. 에이 뭘 해도 지금 가망 없음 수준인데. 골 때리네. 파워 카드가 더 나와야 돼. 패턴이 마음에 안 든다. 때려보자. 마음에 든다. 실각이 없네. 사신을 해야지. 킬트 아. 노답. 아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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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답. 개 노답. 수비가 되질 않는다. 사신 따갑돼 하려고 해도 힘을 못 올리니까 이번 각이 악마의 영상 1막에서 나온 거 먹었어야 했을까?
작은 카카 죽이면 사신 줄어드는데. 줄어들어도 상관없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손해본 기분이지. 방법이 없네 이거는. 타격이 한 장만 더 있었더라도. 2번 난타로 잡았다고요? 헐. 조작된 게임이었네. 아 개운하다. 수 중에 900호 남았음. 역시 사람이 얽매이면 안돼. 키우키우 이렇게 없어졌어. 뭘 어떻게 해서도 깰 방법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집중을 못했구만. 2080. 님들 저런 거 속으면 안 돼요. 90만 포 가진 사람이 돈으로 양민인 척 기반하는 거예요. 저거 부대포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집착하고 있다는 거다. 저분 내일 보면 정배들 정신이 들어 치고 있을 거다. 아, 못 끊지. 끊을 수가 없다. 어, 신성이다. 무감각도. 깎아털. 무감어포. 무감. 충격파. 개몽, 전장. 근데 이래도 질 수 있는데. 이래도 질 수는 있는데 상황은 엄청 좋아졌네. 대기 50장이라 드로우 잘 주면 이기고 드로우 못 주면 짐. 이거는 확실함. 병타락이라 어둠의 폭만 빨리 뽑으면 이길 것 같아요. 요마가 핵심. 남톤에서 다시 방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턴에 쓰면은 다음 턴에 무감각 없이는 못 막는데. 일단 이게 최선 아니겠어요? 사신 쭉 빨고 간다. 갓방. 완타 하나 더 써야 되나? 하, 딜이 그렇게 조금 모자라진 않겠지. 수비 챙기는 게 낫겠지. 완타 저거 하나 넣어봤자 3딜 올라가니까 3딜 차이보다는 약화 차이가 더 크겠지. 어질어질하고만 대기 50장인데 화상 어지러. 상태 이상 2장이나 먼저 잡혀. 대기 50장인데 와 아니 50장 50장인데 50장 이런 10장. 버그 아니야? 아니 대기 50장인데 상태 이상 4장을 먼저 다 뽑았다고?
도르마무 물결표 야 물결표 호. 이게 말이 든? 당연히 말이 아니 씨. 충격파 가져와서 인공물을 빼고 무장해제를 뽑는 게 행복회로인데 화염장벽 가져와봤자 못 막지 않나? 비단은 다음 턴에 써야죠. 충격파 무장해제면 막을 수 있는데 딜 보자라. 와 운바. 아니 운바가 아니라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운이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아 운바라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 지금까지 안 나오다니. 운 좀 봐. 어디 갔나요? 저도 그게 궁금하던 참인데요. 이거 쓰면 살지 않나? 근데 확신이 없네. 아, 들어오고 거시간 됐지. 아, 개 같은 드로 진짜 집당이 좀. 아니 덱이 51장인데 어떻게 상태 이상 4장이 저터대 다쳐 나와가지고 무감 2장 다 밑에 처박혀있고 이번 뭐 이거는 방법이 없나? 모르겠네. 난 거지야. 모르겠니? 직장도 없고 집도 아무것도.
난 거지야. 네, 솔직히 좀 드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서 좀 힘들어. 도르마무 했으니 이제 중괄호 화이팅 꼭 계세요. 드루가 파악됐으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호기심 해결! 피가 먼저 깎이네. 아까는 그러면 뒤질 뻔했네. 드로우가 좀만 잘 잡혔으면은. 아, 이런 거 보면은 얼돈이 답이라니까. 얼돈 그는 신인가? 얼돈 덱트레크로 보여요. 걸어다니는 맥과사전 1014골드 심장 고수색. 이번 턴에 두 번 했나? 카카테도 한 번 했지. 그러면은 대기 구린 거였네. 병타락인데 흘려보내기가 너무 안 나왔죠. 마지막에 무감어 보호 나오면서 좀 괜찮아졌지만.